사랑과 이별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이 여정은 선택의 과정에서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속의 혼란 속에서 고민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옳은 길을 찾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과의 이별을 고려할 때 종종 감정이라는 물결에 휩쓸려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감정의 격려나 조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얻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들이 앞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사랑의 결말을 앞두고 고민할 때 이별이란 선택은 합리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갈등의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를 판단하는 것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가진 선택의 기준을 흔들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대와의 이별을 고려할 때 그 순간의 선택이 우리 미래에 미칠 영향을 심사숙고하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감정과 합리적인 판단 사이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서로에게서 얻는 가치와 행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는 우리가 현재의 감정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선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별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는 우리에게 더 나은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을 함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감정의 파도와 마주하며 서로에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고민해 봅시다. 이런 선택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위한 결정을 내릴 때 그리고 서로에게서 더 나은 미래를 찾을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